씹었잖아. 아니 그 지난 시간에 풀었잖아 비슷한 걸. 응? 맞아 아니야. 아 근데 6번은 또 베이스가 좀 필요해. 뭐냐 하면은 무슨 원이야 이거? 삼각형의 내접원 맞지? 얘들아 삼각형 내접원 원래 그 반지름 길이 있잖아.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이거 얘 구할 때 주로 삼각형의 넓이를 알면 좋거든? 근데 이 문제는 넓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지 사실상. 그리고 내심 있지. 삼각형 내심 작도할 때 어떻게 작도해?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야 이거 삼각형 내심 작도 어떻게 해? 작도 그냥 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중간 이렇게 딱 이렇게 찍는 게 아니잖아. 이게 아 뭐 작도한다 그러면 자꾸 헷갈리니까 세 각의 뭐지 이게? 이등분선 교점인 거 알고 있죠? 이거 이용해 주셔야 되잖아. 이 길이 얼마고 1이고 그치? 각도 각각 해주면 얼마니? 앞에서부터 3분의 파이니까 절반 하면 얼마? 여기 6분의 파이. 그 다음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어주면 여기 세타인 건가? 야, 지난 시간에 당장 이거 풀었지? 여기 12고 막 여기 10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등변 삼각형 해갖고 몇 번이야? 그 28번 그 지친다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해주면 돼? 그냥 적당히 여기 그냥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할까? 맞니? 그럼 X분의 R이 탄젠트 6분의 파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게 얼마야? 루트 3분의 1? 됐니? 마찬가지로 Y분의 R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탄젠트 세타하고 대별이다 그치? 결과적으로 여기서 관계식 뭐 만들어야 돼? X랑 Y랑 더한 게 얼마야? 1인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X 곱해 올려주고 루트 3 이렇게 주면 되지. 그럼 루트 3 R 얘가 X고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 Y는 이렇게 넘겨주면 되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R 이게 지금 Y죠? 됐니? 그 둘이 더한 게 얼마라고? 1이라고 1 루트 3 R 더하기 탄젠트 R 이게 얼마라고? 1 됐죠? 그럼 얘 이제 끝났지? R로 묶어주면은 루트 3 더하기 탄젠트 그냥 T라고 좀 쓸게 T분의 1 그치? 는 1 얘 그럼 통분해줘가지고 계산하면 되지. 아 이거 식이 너무 길어진다 한 번에 그냥 할걸 는 1 됐죠? 그리고 곱해 올려주면 어떻게 돼? R은 T 루트 3 T 플러스 1 됐죠? 이게 R세타 T는 탄젠트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문제가 뭐하래? R세타를 탄젠트로 나누래 얘를 탄젠트로 나누래 그럼 얘 탄젠트로 나눠주면 얘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치? 이게 뭐야? H세타 됐죠? 그래서 얘 뭐해? 미분해줘 됐니? 네 이거 더 안 한다? 이거 미분은 할 줄 알지? 미분할 줄 알아? 몰라? 알아? 혹시 아, 알지? GX분의 1 얘 미분하면 아니 FX로 하자 아, 이걸 쓰는 것도 부끄럽다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GX 뭐하고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지 그냥 F라고 쓸게 F 프라임 그 다음 뭐 G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지 그 다음 F, G 프라임 되는 거 맞죠? 아니 창피해라 그래 7번 합시다 7번 아 이 7번이 진짜 중요해 7번이 이건 지우기 뭐 분식 받아 적을 거 아닙니까 7번에서 F는 뭐라고 돼 있어? 자연수 N이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FX고 xn승 플러스 1분의 nx승 그리고 얘는 x가 뭐가 아님?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그쵸?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F 프라임 X 필요하거든? 아니 너네 F 프라임 X 구할 때 이거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더라. 어제 보니까 야 얘 미분한 거 알겠다 이거야. 어? 얘 미분한 거 여기다 쓰고 얘 미분한 것도 여기다 쓰지. 얘 미분하면 얼마야? 0이지. 0 이거 갖다가 쓰면 돼 안 돼 이거. 얘 미분하면요 제곱 분해. 여기 정리된 것만 그냥 빨리 쓸게. 얘 나오고요. 얘 미분하면 얘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얘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왜? 이게 뭐야 지금 상황이? 딱 한 점. 딱 한 점. 예를 들자. 너네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근데 예를 들어서 1일 때 있지. x가 1일 때 이 빵꾸가 1,2고 1일 때 정의를 하자. 1,3으로 뭔 소리야? 내가 fx를 이렇게 쓰는 거야. x 플러스 1이거나 3이거나 얘는 x가 1이 아닐 때, 얘는 x가 1일 때. 지금 잘하고 있지 나. 그럼 f'x 구하자. 그럼 f'x는 얘 미분하면 1이고요 얘 미분하면 0이에요. x가 1이 아닐 때요. 얘는 x가 1일 때요. 안 이상해? 당연히 이상하지. 이게 뭐니까 여기는 한 점이잖아. 이게 한 점이잖아. 한 점 딱 찍혀있는 거잖아. 한 점만 딱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불연속하잖아.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0이야 이게?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 이거 아니라고. 그럼 이거 자연스럽게 적어주려면 뭐 하면 돼? 한 점만 불연속인 거니까 이거를 나누실 게 아니라 1 그리고 x가 뭐가 아니다? 1 아니다 하면 되는 거 같지. 이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거잖아 지금 상황은. 이렇게 봐주셔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님.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여기서 포인트가 또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1을 분자 분모에다 또 넣어봤을 거 아니야? 극한 보내는 것 때문에. 그치? 얘 극한 보낼 때 봐봐. 마이너스 1 넣는다 생각해봐. 넣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왜 문제가 돼? n이 맞아. 홀수면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얘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분모가 뭐가 될 여지가 있어? 0이 될 여지가 있지. 근데 n이 만약에 짝수면 어떻게 돼? 2가 되니까 문제가 안 생기지. 그치? 이거 캐치해야 된다고.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여긴 지울게. 그러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건 알아야 된다. n이 만약에 짝수야. y는 x 4제곱 뭐 4x 대충 이건데 너네 이거 그릴 줄 알아? 이거 개념원리 필수예지에도 있는 그래프인데 이거 완전 대표 문제임. 얘 그래프 혹시 아 일단 이건 먼저 분모만 봐.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지. 우함수 분해 얘 기함수죠. 나눈 건 곱한 거랑 똑같잖아 성질은. 여러분들 얘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얘 기함수인 거 알 수 있지. 몇 콤마 몇 대놓고 지나? 0,0 대놓고 지나죠. 얘 무한대로 보낸다잉? 미분하기 전에 그래프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돼. 얘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질문인데 그래 승원이가 잘 대답했네. 0으로 가긴 가는데 전체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무한대로 보내면 양수분의 양수니까 전체 부호 양수인데 0으로 가지. 그럼 얘 점근선 생기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져? 오른쪽 끝에?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기함수니까 이쪽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 맞죠? 잘하고 있니 지금?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은 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분모가 차수가 크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긴 가지. 가긴 가는데 전체 부호 확인해. 분모는 죽어도 뭐야? 양수. 근데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전체 부호는 양수 음수? 음수지. 음수인 0이니까 0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x축보다 밑에서 점근선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다 연결해주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밖에 안 그려지잖아. 이런 식으로. 맞니?
이게 언제야?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그려줘. 알겠지? 그 다음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여러분들, 아 물론 여기도 디테일을 살려주면 마이너스 1이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어딘가 있어갖고 여기가 빵꾸나고 뭐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이거, 이 친구 전체적인 개형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알겠지? 그 다음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여러분들 마이너스 1 근처에서 분모가 0되지. 거기서 정근선이 생긴다 알고 계셔야 돼. 얘도 한번 해볼까? 홀수일 때 예를 들어서 뭐 3 같은 걸로 예를 들어볼까? 가장 간단하게 얘도 0,0은 지나지? 무한대로 보내세요. 어디로 가? 0? 플러스로 가지. 전체 부호가 양수니까.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그치? 0으로 가긴 가는데 0보다 커야 된다고. x축 위에서 정근선을 타고 가는 거야.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이 친구 정의역이 지금 말 그대로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지. 마이너스 1에서 0 되어버리잖아. 그럼 얘 이건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걸 구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너네들 그래프 그릴 때 구간이 나오잖아?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래프 그릴 때 정의역을 구간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구간으로 표현을 해야 극한을 보낼 수가 있어. 그럼 어디로 보내야 돼? 무한대로도 보내야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보내야 되고 또 이거 두 개는 뭐랑 뭐 보내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맞아. 이렇게 보내줘야 돼. 알겠니?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분모가 0되니까 분모가 0될 때 항상 정근선 생긴다. 얘들아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수학 하에서 유리함수 기억나지? 유리함수가 x는 y는 정근선 생기잖아. 그때 분모가 0될 때 항상 정근선 생겨. 알겠지? 그래서 탄젠트 있지? 탄젠트는 2분의 파일 때 왜 정근선 생겨? 탄젠트는 뭐분의 뭔데?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코사인이 뭐가 되면? 0이 되면 그거 거기가 2분의 파이 뭐 2분의 3파이 거기 때마다 정근선 생기는 거잖아.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너네들이 앞으로 만나는 모든 함수들은 분모가 0될 때마다 정근선이 생겨. 그냥 믿으시면 돼. 알겠지? 그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보내보자. 얘 잘 들어? 얘를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보내. x3제곱 3x. 여기서 계산만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얘는 마이너스 1 근처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든 항상 부호 뭐야? 음수지. 얘를 잘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에서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1 플러스면은 사실상 마이너스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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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 알고 있지?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0.99999 이런 애거든? 얘 세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1을 결국 더하잖아. 얘 0은 0인데 전체 부호는 0? 플러스지. 오케이?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래프 동반해도 돼. x세제곱 플러스 1 있지? 이 친구 얘 증가함수인 건 알죠? 한눈에 알잖아.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근으로 갖는 증가함수면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 쳐. 됐지?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이거죠. 그럼 0 플러스 맞네? 됐지? 그럼 여러분들 얘 전체 부호 양수 음수? 음수지. 근데 얘 때문에 어디로 발산해?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죠. 음수인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니까 얘는 그래프 그려주면 여기가 정근선 따라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땐 뭐 그래프 그린 김에 얘 쓸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 맞죠? 0으로 가긴 가는데 0보다 조금 작아. 0 마이너스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x가 1 마이너스일 때는 0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거든? 그럼 전체 부호는 뭐야? 플러스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니까 여기서 내려오고 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 마이너스 1 넘어가면 음의 무한대에서 올라와야 되고. 알겠지? 그 다음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 어차피 얘가 차수가 엄청 크지. 그치? 그럼 0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잘 봐. 마이너스 무한대 넣어봐. 분모 양수 음수. 음수. 분자는? 마찬가지로 음수. 전체 부호는 양수죠. 0으로 가는 양수니까 0 플러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가겠어? x축 위에서 이렇게 가겠지.
전부 다 종합해서 그리면 사실상 그래프 이렇게밖에 못 그리잖아. 근데 여기서 막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걱정되면 미분해가지고 그때 되는 것도 찾아주면 돼, 알겠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 전반적으로 극소값이 생길 때를 또 물어봤잖아, 디귿에서. 홀수일 때 있죠. 내가 지금 3일 때를 예를 들긴 했는데 이게 5라고 달라지니? 이게 5라고, 7이라고 달라지진 않잖아. 분모가 마이너스 1 되는 거랑 부호 다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치? 어쨌거나 홀수일 때는 극소값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짝수일 때만 극소가 생기는 거야. 이거 다 나중에 캐치해 주시면 돼. 알겠어? 기억부터 일단 보자. 그래프는 알겠지? 근데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거기는 해. 그 우리 그래프 최근에 막 그릴랑 말랑 하다가 말았던 그거 나중에 또 한번 하자. 알겠지? 근데 그래프 그릴 때 그때 당시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일단 미분하기 전에 그릴 수 있는 만큼 다 그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뭐 찾아야 돼? 그래프 그릴 때 정의역. 맞아. 정의역 찾으면 뭐로 표현하라고? 구간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구간으로 표현한 다음 구간의 양 끝으로 뭘 보내? 극한을 보내면 된다. 이것만 잘해도 반 이상 먹고 가니까 그래프. 알겠지? 아무튼 귀여워. N이 3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증가하냐? 응, 증가해. N이 3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증가하냐고. 그쵸? 아니면 그냥 이걸 확인하셔도 돼요. N이 3일 때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그래프 이거 못 믿겠다 그러면 3 집은 x3제곱 플러스 1제곱 분해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에다가 3 더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럼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랑 뭐 나와? x가 하기가 싫어? 결국 이게 0 만들어주는 거 찾아주면은 뭐 나오지? x제곱이 2분의 1인 거니까 그쵸? 나 지금 이거 마이너스 x 맞지? 어 맞아 맞아. 그럼 x가 뭐 나오지? 뜰만 루트 2분의 1? 뭐 적당히 나오는 건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분자만 확인했을 때 봐. 마이너스 1은 그럼 어디 있지? 내가 지금 뭘 엄청 잘못하고 있니? 내가 뭘 엄청 잘못하고 있어? N이 3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증가하냐? 아! 아! 아씨!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여기 N수를 이해하냐? 여기 좀 잘못 알고 있어. 자, 얘네요. 그치? 이 0 만들어주는 거 찾아주면 x3제곱이 2분의 1이니까 실수 x가 뭐 나와? 3제곱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이 친구 그려보면 이런 거거든? 얘만 부호에 영향 주잖아. 얘는 항상 양수니까. 그럼 얘 그리면은 감소하면서 대충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야. 여기가 3제곱은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1은 당연히 뭐 여기 있겠죠? 그치? 그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증가하냐? 맞는 말이라고. 물론 우리가 도함수 굳이 안 해도 이미 원함수를 그렸어가지고 알고 있기는 했었다. 그 다음에 니은 fx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이 되는 애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거 fx가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 발산하니까 안 되겠지. 짝수일 때로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분모 얼마? 2로 고정된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씩 넣어.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마이너스 N. 그쵸? 이게 얼마이길 원해? 마이너스 2이길 원하는 거 맞죠? 연속이길 원한다면 문제가 니은은. 그럼 둘이 같다고 놔주면 되니까 N 얼마 나와? N 4일 때 얘기하는 거지, 니은이. 그래서 N이 4일 때 뭐래?
fx는 2랑 상단의 시그닉 개수가 두 개냐? 라고 물어봤어. 아까 잠깐 n이 4일 때 그려놓기는 했는데, 그치? 그럼 여러분들 얘랑 fx는 2가 식은 두 개 가지려면 y는 2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야 식은 두 개인 거잖아. 뭔 얘기냐면은 지금 n이 짝수일 때 있지 이 친구? 특히 n이 4일 때? 에 누가 극대값이 누구보다 크길 원해? 2보다 커져야 되는 거 맞지?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 극대가 되는 건 여기 마찬가지로 확인할까? 여기 좀 지워도 되니 이제? 그래서 니은에서 n이 4일 때니까 4였다 넣자. 오케이? 그럼 어차피 분모는 항상 양수니까 그냥 분자만 따로 떼서 쓸게. 분자 따로 떼주면 마이너스 얼마야? 12 x 4제곱 더하기 4. 그쵸? 얘가 0 되는 곳을 찾아. 그럼 결과적으로 3분의 1 되는 거지 x 4제곱이. 그치? 그러면 x는 얼마? 4제곱근 3분의 1 뭐 이렇게 되겠다. 됐니?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야? 4제곱근 너무 크게 썼어. 4제곱근 3분의 1 되는 거 맞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되잖아. 지금 n이 4일 때 가져가는 거니까 지금 함수가 얘거든. 여기 x에다가 이거 대입해주시면 돼요. 근데 방금 4제곱하면 3분의 1 되는 애잖아 얘는.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1 더하기 1분의 4 곱하기 4제곱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니? 분모가 3분의 4잖아. 그럼 여기 있는 4랑 여기 있는 4 날아가는 거 맞지? 그 이게 분자로 가고 이게 분모로 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 나와 이거? 4제곱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때 당황하지 말고 3은 4제곱근 얼마야? 81이지. 4제곱근 81이랑 얘랑 계산해주면 얘 뭐 나와? 4제곱근? 27 나오는 거 맞죠? 4제곱근 27. 여기 높이가 4제곱근 27이야. 그럼 여러분들 2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4제곱근? 얘랑 얘랑 비교해야 돼.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얜 4제곱근 얼마야? 16이죠? 아 그럼 맞네. 얘가 더 크니까. Y는 2일 때 식은 두 개 나오는 게 맞네. 니은 동그라미고. 그치? 그 다음 마지막 뒤에. 디귿은 여러분들 얘 극소값 가질 때 있지. 극소값 가질 때가 지금 언제냐면 n이 짝수일 때잖아. 10 이하의 짝수들 다 나열해보면은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10일 때가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거 그냥 뭐 일반화 시켜도 되고 뭐 다 상관은 없는데 도함수가 0될 때 있지. 이거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나? 넘겨주면은 n제곱 마이너스 n x의 n승은 n이니까 n으로 나눠 1, n으로 나눠 1, n 됐지? 이 마저 풀어? 여기 좀 지울게. 그럼 x의 n승은 n-1분의 1. 그럼 x는 n이 짝수니까 얼마? 네, n제곱근 n-1분의 1. n에다가 2 이상 넣는 거거든? 2 이상? 그때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가 마이너스 1 열린 구간이잖아.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맞지 않니? 그쵸? 그때 극소값이 극소값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n이 만약에 4 같은 거여봐. 4 n이 뭐 4나 아니면 뭐 6이나 이러면 어떻게 돼? 여기다 쓸게. x는 얼마? 4제곱근 4 넣어주면 3분의 1 뭐 이런 거고. 오케이? 여기서 아까 4일 때 마이너스 4제곱근 3분의 1 있으면은 질문인데 마이너스 1은 얘보다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극소값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얘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있어줘야 되잖아. 우리는 마이너스 1 열린 구간에서 오른쪽까지 보는 거니까 이해되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 분모가 4제곱근 3은 1보다 크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는 게 맞아요. 대신 언제일 때 빼고? n이 2일 때 빼고. 왜냐면 n이 2면 어떻게 돼? x는 얼마? 2면은 여기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루트잖아, 루트. 루트 1분의 1이니까 뿔마 1에서 극대극소 생긴다고. n이 2일 때만. 알겠지? 그래서 얘는 2일 때 제외시켜줘야 되지? 그쵸? 그래서 2만큼이다. 될 수 있는 n이. 그쵸? 그래서 합이 24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틀렸지. 합은 28이야. 알겠죠? 물론 이거를 안 걸러내고 그냥 짝수겠거니 하고 그냥 합은 30이네. 지금 보고 어 틀렸네? 하면 답만 맞은 거고 N2를 끝까지 걸러냈어야 돼. 원래 이 문제는 알겠니? 얘 좀 그래프를 좀 알아야 풀기가 쉬웠어가지고 이거. 그쵸? 쭉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쭉 넘어가면은 4점이기만 한 문제들이 있어. 34번 잘 풀었니? 역함수 미분법? 에이 이거는 4점이기만 한 거니까. 37번 어땠어? 37? 지문이야. 아니 잠깐만 이거 은근히 또 은근 지문이더라고. 아니 근데 37번에서 여러분들 이 극한 있지? 문제에서 물어본 극한, 문제에서 물어본 극한이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g 프라임 0으로 뭐 로피탈을 쓰든 미분계수 정의로 하든 여기 이건 구했어야 되잖아. 이거는 이 맞아 이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이게 문제가 물어보는 거잖아. 로피탈 정리를 쓰던가 미분계수 정의로 해서 여기까지 모양 내야 돼. 여기까지 이 모양 내는 것들은 뭐 수학 뭐 해설에도 얼마든지 나와 있을 거야. 그냥 수학 2니까 이게 좀 어려웠나? 그까지? 아 얘 만들었어?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역함수를 G라고 하겠다. 그럼 봐. 얘 처음에 문제가 물어보는 게 얘고요. 0분의 0꼴이니까 분모 확인하시면 G0 얼마야? G0? 마이너스 2지? 분자에 있는 f-2가 얼마야? 0이죠? f-2가 0인 건 사실이야 여러분들. 로그 2에 x 플러스 3 줬거든? 근데 f랑 g랑 역함수 관계지. 그러면 f-2가 0이면 g0은 마이너스 2가 돼서 0분의 0꼴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 원래 0분의 0꼴이어서 미분계수 정의로.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g' 0을 구하자. g'0은 역함수 미분이니까 뭐 하면 돼? f'g 0 분의 1.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 g0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즉 f'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지금 얘 어디가 있어? 분모에가 있지. 야 분모에 가 있는데 얘 또 분모에 있잖아. 그럼 번분수 계산해주면 얘 뭐 나와? 결국에 f' 마이너스 2를 뭐 한 거야? 제곱한 거랑 같아지는 거 맞지? 그럼 f'-1을 마이너스 구하세요. fx가 로그잖아. 그치? 얘 미분하면 ln 2분의 아 ln 2에 x 플러스 3분의 1 나오죠. 근데 이거를 로그를 미분하는 걸 애들이 엄청 헷갈려하는데 헷갈려할 필요 없다 그랬지? 헷갈리면 얘 뭐해라? 어 그걸 모르는구나. 밑변환을 하고 밑변환 밑을 2로 밑변환해놔. 그러면 ln 2분의 1은 뭐니까? 상수배지. 그냥 실수배. 그러면 누구만 미분하면 돼? 얘만 미분하고 마지막에 ln 2분의 1 붙여주면 되잖아. 그럼 얘 미분해. 미분하면 ln 2분의 1 곱하기 얘 미분해. 분모로 보내고 얘 속미분한 거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일단 이것도 까먹었을까봐. 얘는 미분하면 fx분의 f'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합성함수 미분이야 그냥 얘는. 알겠지? 이렇게 된다.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그럼 얘는 1로 가지.
그치? 누구만 남아? 엘렌 2분의 1만 남죠? 근데 얘를 뭐 하기로 했어? 제곱하기로 했어. 5번이 정답이다. 처음에 왜 저렇게 되는 거냐고? F 프라임 마이, 아 이건 미분계에서 정의 때문에 그래. 0분의 0꼴 만들어줘야 돼. 미분계에서 정의로 0분의 0꼴 만드는 거 알아?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냐면은 어우 이거 수학초 한번 꼭 열어봐야 돼. 알겠지? 이걸 몰라서 못 풀기 시작하면은 좀 힘들 수가 있어. 0 일단 0분의 0꼴인 건 알아서 미분계수 정의로 가져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아까 G0이 마이너스 2인 거 알죠? 좀 추억 돋네 또 이걸 하게 되니까. 얘를 그럼 뭐로 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2로 봐야 되겠지. 그치?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G0으로 보시라는 얘기. 플러스 1을 마이너스 G0으로 봐야 돼. 맞지? 그럼 얘를 또 누구로 나눠 이제? x로 나눠주면 되지. 근데 얘만 x로 나누면 안 되잖아. 얘도 뭐 해줘야 돼? x로 나눠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것도 모양 만들어주는 게 또 일이거든? 근데 얘는 또 뭐 하면 돼? x는 x 빼기 0으로 보자.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 x 빼기 2 빼기 빼기 2. 맞지? 왜냐면은 얘들아 f-2가 0이라고 했지. 그럼 잘 봐. 얘 옆에 f-2가 있다 쳐도 되지. 얘 어차피 0이니까. 그리고 미분계수 모양 만들 때 핵심이 뭐야? 네모랑 세모 모양 맞춰줘야 되잖아. 그럼 네모 일부러 만들고 세모 억지로 만들면 딱 맞지. 끝. 추억 돋는군. 맞죠? 근데 그냥 루피터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삼각함수 있고 이럴 때 빼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에이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얘들아 38번하고 40번 질문인 사람. 40번 38번 둘 다 줘.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38번은 은근 의외. 아 이번에 시험 기간에 아, 아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미리 아무 일도 없고요. 파이팅 하세요. 그럼 내일까지 수요일 극한 잘 풀어오고. 알겠지? 할 수 있지? 그래 누구나 할 수 있어. 얘들아 38번 봅시다. 38번 F랑 G랑 무슨 관계네? 역함수 관계. 그래갖고 밑에 쭉 보면은 그 가 바로 위에 줄에 편의상 그냥 F라고만 쓸게. 마이너스 2의 X승 더하기 2의 2X 분의. 근데 이게 질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 야 F랑 G랑 역함수 관계지. 그럼 G의 인버스는 뭐야? F지 F. 이걸 몰라도 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넘긴 다음에 반 나누면 되잖아. 맞지? 그럼 넘겨. EF는 2의 x승 더하기 2의 2x승 분의 2니까 반씩 나눠. 반씩 나누면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게 가예요. 이 양 아니다 뭐. 미분을 하세요. 안 하. 미분을 하면 되지 여러분들. 문제가 봐봐. G2분의 1은 0이래. 또 다 줘. 그 다음에 G 프라임 2분의 1 물어보지. G 프라임 2분의 1은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F 프라임 G 2분의 1 분의 1. 얘가 0이래. 그럼 결과적으로 F 프라임 0분의 1 구하면 되지. F 프라임 0은 또 어떻게 구해? 그 위에 줄에 있잖아. 위에 줄에 f 프라임 x가 얘 미분한 거 맞죠? 자꾸 2라고 써. 있네. 제곱분에 마이너스 얘만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2x승 더하기 2x.
맞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4분의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역수치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아,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잘할 수 있겠어?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네. 그래. 벌써 3월도 끝나가네. 또 4월이야? 그럼 또 5월 오잖아. 그럼 또 6월 와. 그럼 또 7월 오고 8월 와. 9월 오면 10월 오고 11, 12 하면 또 한 살 추가. 그런 식으로 또 반복. 그렇게 먹은 나이가 지금 아 진짜 40분 빨리 봐. 40분 보면은 이 콤마 2가 y는 gx 위에 있는 점이래. 근데 변곡점이야, 맞죠? 그럼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 두 개 있지. g2는 뭐야? 2 g2'2는 뭐야? 0. 그리고 gx가 증가함수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은 잠깐만, g가 몇 차인데? 아이 뭐 됐어. 그럼 g' x는 0 이상 이 정도만 해주자. 대신에 항상 0일 순 없어. 상수함수 아니어야 돼. 증가함수라고 하니까. 대신에 잠깐 0인 것까지는 괜찮아. 알지? 이 정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h 두번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은 거를 f 두번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은 걸로 나눈 게 4야 이렇게 줬잖아. 그러면 이거 뭐 슬퍼도 하는 수 없어. 그냥 해. h가 f gx죠. 미분 두 번 하세요. 해줄게. f 프라임 gx의 속미분 곱해주시죠. 한 번 미분했네.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할 때는 잘 봐.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곱해 미분해주면 되잖아. 그럼 헷갈리지 말고 곱해 미분해. 여기서부터 미분해. h2 프라임 x는 그치? 그럼 얘 어떻게 돼? f 프라임 gx g 프라임 x. 이게 뭐 한 거야? 왼쪽 거 있지, 이 친구. 얘 미분하는 거야, 얘. 그럼 뒤에 얘를 안 곱해줬네, 아직. 더하기. 그 다음 이번에 얘 냅두시고 얘 두 번 미분, 아 얘 한 번 미분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됐다. 그래서 h2 프라임 e 있죠.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 2 집어넣지. 1을 넣었다 생각해 이제. 1을 넣으면 여기 날아가죠. 얘가 0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G2는 뭐야? 2야. G2니까 여기가 2야. 그럼 정말 예쁜 일이 벌어지지. 왜냐면 얘랑 얘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F2 프라임 곱해주면은 H2 프라임 2는 4의 F2 프라임 2임. 얘는 얘 곱하기 4야. 얘가 4야, 4. 똑같은 거 두 개 곱한 게 4지. 근데 얘는 0 이상인 애들이니까 얘 얼마야? 2죠, 2. gx 증가함수라 그랬잖아. F 프라임 x 0 이상이라고. 됐어? 그래서 문제가 뭐 구하래? h 프라임 2 구하래. h 프라임 2. 여기다 2 집어넣어. 그치?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h 프라임 2 아는 f 프라임 g2는 2라고 그랬죠? 그 다음 g 프라임 방금 얘 2인 거 구했고 2는 얘 졌어. 문제가 4라고. 단판이네. 됐어요? 서술형 질문이잖아. 2번 지울게요.
비문법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이거? 4계변수 비문법 해줘야 되지. X랑 Y랑 둘 다 누구로 표현돼 있으니까? T로 표현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Y를 T로 미분해. 그럼 DY, DT 이게 Y를 T로 미분했다는 거지? 넨? 맞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T로 미분해. 그럼 DX, DT 얘 미분하면 1, 얘 미분하면 2배 분모로 보내고 속미분 분자에 올려주기로 했어. 맞니? 루트 fx는 미분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미분한 꼴을 알고 있는 게 무조건 좋다고 그랬어. 아예 또 적어줄까 한번? 루트 fx 미분하면 2배 분모로 보내라고. 근데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왜 외우고 다니냐 하면은 난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미 다 외울 건 다 외워가지고 이런 것까지 외울 여유가 좀 있어. 아니 워낙 자주 나오잖아 얘는.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dy, dx는 얘네 둘이 뭐 하면 돼? 나눠버리면 되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t를 어디로 보내? 1로 보내는 거 맞지? 그럼 1 넣어줘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돼? 여기 2분의 1분의 여긴 결국에 1 넣어주면 계수끼리 다 더해버리니까 1부터 n까지 한 나오지. 2분의 n, n 플러스 1. 그럼 이렇게 날라가는 거 맞죠? 그럼 n, n 플러스 1만 남네. n제곱 플러스 n. 얘를 어디다 넣었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 더하기. 이건 우리가 완전 전문가들 아니야 이거? 385에 55도 하는 거 아님? 우리 전문가잖아. 전문가 우리 솔직히.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시그마 공식을 까먹었어. 6분의 n, n 플러스 1 둘이 더한 값을 이렇게 적는 걸 까먹은 거야 만약에. 망. 안 돼. 알죠? 얘는 뭐 방금 했지만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했어. 됐지? 385 공식. 그래서 뭐 얼마야? 400, 뭐 40 이렇게 하면 돼. 올림포스 끝났네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길 때쯤 되면은 그 올림포스 우리 암풍 문제 몇 개 있는 거 아시죠? 뭐게? 도형 파트 네 문제씩만 풀었잖아 앞뒤로다가. 남아있는 문제 나중에 풀긴 풀 거야. 어. 은성아 저거 보여줄 수 있니? 시간도 적당하네.